오늘은 카카오 우산 피는 법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단추를 제거하시고 카카오 우산을 여기 누르시면 펴집니다. 카카오 우산은 요게 요미죠? 요거 귀엽죠? 여기도 노란색이 참 귀엽습니다. 다시 이렇게 접어서 카카오 우산은 보관하실 때는 눌러서 카카오 브랜드라고 써있죠? 눌러서 이 단추를 여기서 찰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카카오 우산 피는 법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단추를 제거하시고 카카오 우산을 여기 누르시면 펴집니다. 카카오 우산은 요게 요미죠? 요거 귀엽죠? 여기도 노란색이 참 귀엽습니다. 다시 이렇게 접어서 카카오 우산은 보관하실 때는 눌러서 카카오 브랜드라고 써있죠? 눌러서 이 단추를 여기서 찰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카카오 우산 피는 법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단추를 제거하시고 카카오 우산을 여기 누르시면 펴집니다. 카카오 우산은 요게 요미죠? 요거 귀엽죠? 여기도 노란색이 참 귀엽습니다. 다시 이렇게 접어서 카카오 우산은 보관하실 때는 눌러서 카카오 브랜드라고 써있죠? 눌러서 이 단추를 여기서 찰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카카오 우산 피는 법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단추를 제거하시고 카카오 우산을 여기 누르시면 펴집니다. 카카오 우산은 요게 요미죠? 요거 귀엽죠? 여기도 노란색이 참 귀엽습니다. 다시 이렇게 접어서 카카오 우산은 보관하실 때는 눌러서 카카오 브랜드라고 써있죠? 눌러서 이 단추를 여기서 찰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